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도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오늘은 하야시 요시마사 내각 관방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 대신에 납치 피해자를 위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메시지는 5월 28일에 녹음한 것입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북조선에서 일본 라디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납치 문제 담당 대신 겸 내각 관방장관 하야시 요시마사입니다. 오늘은 라디오 프로그램 일본의 바람과 시오카제를 통해서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오랫동안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실 납치 피해자 여러분께 납치 문제 담당 대신으로서의 저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2002년에 5명의 납치 피해자가 귀국한 이후에 단 한 명의 납치 피해자의 귀국도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은 뼈아픈 일이며 일본 정부로서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루가 천초의 심정으로 일본의 귀국을 고대하고 계신 피해자 여러분, 그리고 일본에서 여러분의 귀국을 고대하고 계신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내각 관방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 대신으로 취임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차례 납치 피해자 가족분들과 납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들의 가족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간절한 심정을 들어왔습니다. 납치당한 피해자 여러분도 그 가족분들도 고령이신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육친과의 만남을 이루고 싶다는 가족분들의 간절한 마음, 한시의 유예도 없다는 절박함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기시다 정권은 납치 문제를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시다 총리는 일조간의 오랜 세월에 걸쳐 존재해온 상호 불신의 껍데기를 부숴버릴 필요가 있으며 여러 현안의 해결이라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에 임하기 위해서는 쌍방의 최고 지도자가 우선 서로 터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는 지금까지도 북조선과의 현안 해결을 위해 순회회담을 실현시키려고 총리 직속의 고위급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총리의 지시하에 일본 정부로서 납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해 과감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납치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로서 국제적인 지지나 협력을 얻는 것도 지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4월 미국 방문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순회회담을 했을 때도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리해와 협조를 요청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다시 한번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납치 문제 담당 대신 취임 전에 외무 대신으로 있을 때도 포함해 외국의 요인들과 회담이 있을 때는 납치 문제를 거론하며 협조를 부탁해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분들께서도 여러분과 재회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의 귀국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열정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 정부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루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하면서 전력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납치 피해자 여러분께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다시 조국의 땅을 밟고 여러분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고대하고 계시는 가족분들과 재회하여 서로 부둥켜 안을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생각을 부디 강하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납치 피해자에 관한 어떠한 정보든 좋으니 가지고 계신다면 꼭 정보를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납치 피해자 여러분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 여러분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납치 피해자 여러분께 납치 문제 담당 대신으로서 저 자신 온몸으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맹세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가족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몸을 소중히 해주시고 부디 살아계셔 주십시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에는 외국인의 일본 정착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에서 거주하는 북조선 출신인들을 위한 친목회인 관동지구 교류회에 대해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지난 주말 저는 일본에 있는 대한민국 민단중앙본부로부터 초청을 받아 관동지구 교류회에 갔습니다. 이 교류회는 1년에 두 번 개최되고 있어 관동 지역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들, 이들의 일본 정착을 지원하는 일본의 민간단체의 관계자 그리고 민단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북조선의 인권 문제에 관심이 높은 일본 국회의원들이 참가할 때도 있습니다. 일본에는 일본에서 태어나 북조선으로 건너간 후 북조선을 떠나 일본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한국에 정착한 후 유학과 결혼 등으로 일본에 와서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들이 2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북조선 출신인들은 교류회를 통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일본의 유명한 관광명소와 전통음식 등의 문화에 접하여 일본 정착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이번에 관동지구 교류회는 도쿄에 있는 온천시설에서 열렸습니다. 이 시설은 8층 건물로 연중 무휴로 24시간 운영되며 천연 온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시설의 6층과 7층, 8층은 각종 온천 시설로 되어 있고 다른 층에는 객실도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온천을 즐기고 숙박을 하면서 관광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연적외선에 의한 온열 효과로 천천히 땀을 내는 안반 욕실에서 온천을 즐긴 후 5층에 있는 연회장으로 갔습니다. 이번에 교류회에는 약 50명이 참가했습니다만 북조선 출신인들이 가운데는 80대 노인 그리고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과 함께 참석한 부부 등 폭넓은 연령층의 사람들이 참가했습니다. 민단 관계자의 인사말로 시작된 연회에는 일본의 전통 요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요리를 즐기면서 술과 맥주는 참가자가 원하는 만큼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봉사원들의 서비스도 훌륭하였습니다. 또한 연회장에는 카라오케 설비도 구비되어 있어 참가자들은 일본 노래와 한국 노래 그리고 북조선의 노래를 부르는 등 즐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북조선 출신인 제일 한국인, 일본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즐기는 모습을 보며 사람은 나라나 출신을 넘어 서로가 가까워질 수 있고 북조선과 일본 그리고 한국이 교류할 기회가 늘어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번 교류회에 참가했습니다만 그곳에서 만나는 북조선 출신인들은 모두 일본에서 안정된 생활을 보내고 있으며 북조선에서의 열악한 생활과 지금의 일본에서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비교하고 일본에 와서 정말 좋았다고 언제나 감사의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북조선 출신인들 가운데 일본에서 차별을 받은 적이 있거나 일본에서의 생활이 괴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한 북조선 출신은 북조선에 있었을 때 바다가 가깝고 경치가 좋은 곳에 있는 유명한 온천의 근처에 살고 있었지만 그 온천은 지도자 전용 시설로 주변 도로는 일반 통행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온천을 즐길 수도 없었다며 그러나 일본에 와서 지금 이렇게 부담 없이 온천을 즐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민단 관계자로부터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와 제1본 대한민국 민단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는 조선 국적, 한국 국적의 사람들은 합하여 약 40만 명이 있고 일본 국적으로 귀화한 사람들을 포함하면 조선 반도에 뿌리를 둔 사람들은 약 80만 명 혹은 100만 명 이상 있다고도 합니다. 민단은 1946년에 조직된 민족단체로 1948년에 한국을 지지하는 제1동포단체로 되었으며 총련은 북조선을 지지하는 제1동포단체로 1955년에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조선 총련은 1980년대 중반까지는 세력이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 북조선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더욱이는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알려지게 되면서부터 청년의 세력은 위축되어 지금은 과거에 비하면 존재감이 아주 낮아졌다고 합니다. 저는 일본인과 민단 관계자는 물론 조선 청년의 관계자들과도 개인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도 북조선이 발전되고 평화롭고 인권이 보장된 사회로 되어 북조선 사람들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에서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들이 관동지구 교류회에 대하여 저의 체험과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해 주신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국입니다. 이번 주는 1993년의 히트곡 오리지널 러브의 입맞춤, 그리고 1999년의 히트곡 우타다 히카루의 퍼스트 러브 두 곡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이용료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지널 러브의 입맞춤, 그리고 우타다 히카루의 퍼스트 러브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돼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후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